여기에서 또 오늘은 12차 방정식을 풀어볼 겁니다. 강의 전용호 선생님이 먹고요. 원래는 조금 어려운 거를 했는데 이번에 솔직히 진짜 어디보다도 더 쉬운 어떤 문제보다도 더 쉬운 걸 해볼 거예요. 무식하게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저는 써놨는데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그냥 장난이고 그럼 해볼게요. 기초공식부터 이걸로 쓸 때는 빨간 펜으로 써볼게요. 쭉쭉쭉쭉쭉. 힘들어 이게 잘 나오니까. 같이. 일단 A제곱 빼기 B제곱은 그 다음에 이건 누구나 알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A 빼기 BI, A 더하기 BI. 이건 제곱이 아니네. 하마터면 또 깜빡할 뻔했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A3승, 이건 3승이에요. A3승 빼기 B3승, B3승부터 먼저 할게요. A 더하기 B가 아니라 A 빼기 B. 빼기 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게 진짜 그런데 그렇게 될까? 한번 해볼까요? 그냥 놔둬야지. 다시 해봤는데 됐어요. 이 3승은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전 이거 찍으려고 연습하다가 이걸 잡고 B제곱은 B제곱인데 이걸 잡고 1로 쓰면서 까먹은 적도 있어요. 네. 아빠는 충분을. 그 다음에 무식하게 이 손에 저기 뭐야? 이거 풀어볼게요. 일단 2항에서 신용 아이고 검정색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쓰고 이게 검정색으로 쓸게요. 이거 잘 나오나? 다른 걸로. 그냥 검은색으로 써야겠다. 이것도 잘 나올 줄 모르겠는구나. 이건 잘 나오겠지. 이거 잘 나오겠지. X12승 빼기 1은요. X6승 전체 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빼기 안에서 더하기가 나오기란 6승 빼기 1
여기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더하기 1, 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데, 아, 맞아. 우리 제 동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근행 공식 있죠. 여기에서 근행 공식을 쓸 건데, 그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딱그 공식이랑 함께 정식으로 푸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양변의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ABC는 이렇게죠. 다시 이거는 X3승의 전체 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 X3승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이게 0이라, 0이 된단 말이겠죠? 당연히 이것도. 물 좀 마시면서 해야지. 어? 오늘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운동님께서 우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준대도 먹지는 못했어요. 요거만 재볼게요. 어? 요거 뭐지? 선생님, 사람 조금만 기다리세요. X3승 빼기 1. 일단 어우 진짜 X3승 더하기 1.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공식 있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A-BI A 더하기 B. 그래서 A를 X3승이라 놓고 1을 B라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똑같은 걸로 놓고 X3승 X3승 일단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I X3승 더하기 I. 뭐 이제 이 세 공, 이 세 개 다 분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도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문제는 뭐 아니고. 자, 알겠지, 알겠지. 수능 문제도 나오지 않고, 뭐, 그냥 일반, 그냥 아빠가 만든 문제니까, 아빠가 아니고, 그냥 저랑 아주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아빠랑 같이 그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는 x a 3승 빼기 b 3승을 쓰면 되는데요. 일단 x 빼기 1 어차피 마이너스를 3승이랑 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이미 3승이 있어도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x 빼기 1 여기 또 x 제곱이겠죠. 여기랑 여기는 주어가 언제나 반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더하기 x가 아니라 맞구나. x 더하기 그 다음에 1. 여기가 자꾸 1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여기가 1이라고 깜빡했나봐요. 깜빡했나봐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제곱 빼기 또 뭐야 x 더하기 1 마이너스 i는 i의 3승. 그 다음에 i는 마이너스 i의 3승. 가 아니라 마이너스 i의 3승. 마이너스 전체 i의 3승. 뭐, 여기 마이너스 i의 전체 3승도 맞지만, 이것도 맞아요.
똑같은 거. 응? 자, 그래서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고쳐서 그선다면 이 두 개는 이렇게 변하겠죠. X 이 두 개만 X 더하기 I X 제곱 빼기 I X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1. 그래서 여기 다시 가져 적을게요. X 플러스 I X제곱 마이너스 IX 마이너스 1. 또 여기 X선생 더하기 I는 인형을 나중에 지울게요. 예, 더하기 X 더하기 IX는 그게 IX 빼기 1. 옆에 X-I X제곱 더하기 IX 마이너스 1. 여긴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말을 잘못했네. 아, 또 여기 또 X-I 그냥 여기 쓸게요. 여기에서 이미 답이 나왔네요. 이거랑 또 이거. 엑스는 여기에 이 네 찍은 저희가 찍은 곳에서 엑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 아이랑 아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럼 이걸 지울게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0이 되겠죠. 값을 구해볼 거예요. 일단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i, 요거는 x는 예의 분해 이 a는 여기 있어서 2, 또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인수분해가 딱 봐도 안 되죠. 그래서 b 제곱 1, 그 다음에 베이스 i, c는 4, 네. 마이너스 3이면 우리가 이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i라고 부르죠. 그래서 루트 3 I 아, 그러지. 그래서 그럼 4개 나왔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또 6개 나왔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루트 b제곱 빼기 4ic에서 루트 3i로 나왔죠. 그 숫자표로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x 네. 요거는 일단 2분의 1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가 다르면 여기만 무조건 다릅니다. 왜냐면 제곱이니까. 야. 그리고 다른데 루트 안에 b가 없으니까 여기만 다르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암산으로. 3. 이건 겉에가 허수 i네요.
출산. 맞네. 그다음에 가운데 쓸게요. 잠시만요. 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또 이건 네. x제곱 플러스 ix 빼기 그래서 이제 답 8개 나왔네요. i 또 여기도 응? 아이 마이너스 아이 마이너스 아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개 답이 꽂혔습니다. 4개 6 8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건 그래요. 극좌표 여기 해볼게요. 잠시만요. 극좌표에서 하는 건 Z로 해야 하기 때문에 Z로 쓸게요. Z 12승은 1. 12차 방정식. 12차 방정식이라니 뭔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Z 12승은 1. 그래서 그걸 볼 거예요. 먼저 1을 2의 i 0승이죠. 0승. 하지만 우리는 일반 코사인 더하기 i사인이죠. 이 ix 중에 5를 코사인x 더하기 i사인x. 거기에서 일반각 표시는 2n파이로 하기 때문에 2의 2n파이 i승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언제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Z는 i, i스타승이었죠. 저번 시간에 오히려 공식 증명하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Z12승은 R12승 2의 12 i스타승. 물론 이것도 2n파이알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r은 당연히 2 될 거고 여기서 여기 i랑 i를 없애면 이렇게 되는 거죠. 12세타는 그럼 2n파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타는 결국 6분의 n파이가 되겠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건데 그냥 없고 봤다는 거예요. 이건 지운 건 6분의 n파이. 그래서 여기 다시 넣어주면 여기 z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x를 구하듯이 z는 원래 다 넣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시간의 문제 때문에 0, 1, 2 이렇게 3개만 넣을게요. 11개까지 넣는 겁니다. 왜냐면 12개이기 때문이죠.
코사인 6분 n파이 더하기 아이사인 6분 n파이. 원래 이 i 세트 승인인데 오히려 공식을 바꿔서 하면 안 승인이네. 승인까지 6분 n파이 n 곱하기 n큐. 네, 그래서 z는 이렇게 됩니다. n을 1부터 넣어볼, 0부터 넣어볼까요? 그러면 1 z 첫 번째 답, z 두 번째 답은 1놈은 뭐구나. 그래서 2분의 여기 원래 2분의 1인데 이것도 2분의 1이다. 2분의 1 같은 게 나오죠. 1 더하기 4 아니라 2분의 루트 3 더하기 나이죠. 2분의 루트 3이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아니라 2가 되면 코사인 3분의 파이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1. 여기 하면 1이 되네요. 여기 왜 루트 3아이 점점점점에서 이렇게 11번째 답까지 그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시간 문제 때문에 이건 좀 못했어요. 그래서 근의 공식 증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딸게요. 정시열을 증명하는 건 있는데 2분의 곱하기 하는 게 더 먼저 쉬워서 좀 그걸로만 할게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일단 ax 제곱 bx 더하기 c는 0. 이런 방정식이 있죠. 그래서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해볼 거죠. 잠시만. 1분의 bx 4제곱분의 b제곱. 네, 4제곱분의 b제곱. 저도 언제 말했지만 이건 적분상수식이 아닙니다. 적분상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게 원래 0이라 했었죠? 얘는 는 0. 는 0. 네,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a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은 4a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c. 통분하면 4a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로 바꿔 사용해 볼게요.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은 다시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x 플러스 2a 분의 b는 이걸 루트, 양변에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2a 분의 루트 b 제곱 빼기 4ac. 그래서 x는 통분하면 2a 분의 마이너스,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죠. 루트는 루트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우리가 알던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걸 언제 A로 나눠서 해버리는 건가? 다만 짝수 공식은 2b 다시라는 건데 2분의 1이라는 게 더 쉽게 편했을 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a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이제 써보시면 자 오늘은 거기에다 여기 12차 방정식을 풀어봤거든요. x 12승은 1 그리고 그 여기에 보너스로 분해공식이랑 그리고 짝수공식을 구해봤습니다. 만약 궁금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 영상을 더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